집에 할배의 삶의 자세를 본다면 지금 이 시대에 참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황을 이해하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집에 할배가 40대에 김할로의 복직을 반대할 적에는 당신의 안위보다는 국가의 안위,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김할로의 복직을 아주 강한 의조로 반대를 했었고, 그 이후에 회재할배가 을사사화를 겪으실 때는 당신이 사림의 영수의 위치, 사림의 지도자의 위치로서 당신의 말 한마디가 이 조정 전체에 화를 미친다는 것을 판단하시고 굉장히 유하게 대처하십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시고 그 상황에 맞게끔 대처했고, 그러한 대처가 결국 을사사화에 대처하신 일이 당신에게 누가 되긴 했지만, 그러한 판단과 그러한 행동이 결국 백성들과 나라를 위한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과 나라가 편안할 수 있는가? 집에 할배의 업적은 학문에 관심이 쏠립니다. 성리학이 한반도로 건너온 이후에 실천 중심의 소학에 학문이 관심을 쏟았는데, 이를 그 사유 중심의 대학으로 학문의 흐름을 돌리신 분이 집에 회재 할배입니다. 그러한 학문의 흐름을 후배 학자들이 이어서 조선의 성리학이 꽃피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신 분이 집에 회재 선조이십니다. 회재 이연적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해 산 경북의 청백리입니다.